빰빰빰빰빰빰빰빰 무섭게 예! 드디어 처음으로 리뷰 영상을 올립니다. 스타터 키트? 응, 스타터 키트. 우와. 응, 좋은 글입니다. 응. 이게 앰플 페이스 바디로션. 이게 유황 비누. 자, 이 페이스 바디로션은 전성분이 EWG 그린 등급, 신생아부터 영유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보습이랑 이런 게 조금 되다 보니까 저희 첫째가 좀 알러지 같은 게 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땀띠? 그런 거에 조금 괜찮을 것 같아서 첫째 위주로 조금 요거는 발라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미라클 앰플. 국내 최초 특허 성분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유황 비누는 친환경 수제 비누라고 합니다. 순회해서 애들한테도 사용할 수 있고 뭐 거품도 잘 나고 사계절 내내 발라도 촉촉하게 된다 하더라고요. 편안하게 세안, 거품 묻혀서 세안하고 그리고 앰플이랑 로션 이렇게 사용하면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우리 임산부도 써도 된대요. 요게 스타터 팩이라고 해서 이렇게 딱 세 개가 이렇게 세트인 것 같아. 1번, 2번, 3번 이렇게 사용하게끔 이런 기회를 주신 라무르 감사드립니다. 지현아, 그거 무슨 비누야? 몰라. 응. 이게 유황 비누래. 응, 냄새 한번 맡아봐. 무슨 냄새나? 분수. 오. 한번 씻어볼까? 어. 오, 거품 많이 나? 이렇게 나갔다 오면 우리 맨날 요새 세정 비누로 씻잖아. 근데 이건 천연 비누라서 이게 더 좋대. 샤워도 이걸로 해볼까? 응? 샤워도? 좋았어. 이 비누. 비누 뭐 이름? 응. 유황 비누. 유황 비누? 어. 봐봐, 지현아 아빠 봐봐. 라무르 감사합니다 해줘. 라무르 감사합니다. 지현아. 응? 오늘 우리 응? 요 비누를 씻어볼까? 응. 응. 요거 유황 비누 해봐. 유황 비누. 응, 만져봐. 봐봐 어때요? 다시 냄새 맡아봐. 냄새. 오! 오 어때? 어이. 자 몸에도 바를 자 그걸로 씻어볼까요 우리? 오케이. 아이고 잘하네. 빰빰빰빰빰빰빰빰 그렇게 그렇게 그랬어? 자, 전 이제 씻어볼까요? 네. 비누로. 아, 어. 자, 받아줘봐. 김치 해봐. 라무르 고맙습니다 해봐. 어디냐? 아 이거 잘하네. 자 손 이렇게 잘라요? 어. 요건 냄새 어때? 오. 어디다 바를 거예요 요거 앰플을? 아 NO! 야 NO! 야 나오면 안돼. 아 다리 내려.
아빠가 다행히 이걸로 잘 가려줬어. 아주 미라클이야. 쪽, 오, 우와. 어디다 바를 거야? 응. 어이, 얼굴에다 바를 거야? 자, 봐봐. 비벼서. 전성 만세! 만세 해봐, 만세. 그렇지. 이름에다가. 파이팅 하는데. 자, 이거 유황비누예요. 유황비누로 우리 씻어볼까요? 이거 유황비누예요. 잘하네. 자, 그걸로 씻을까? 물에 묻혀서 우리가 해야 돼요, 첫 번째. 그리고 어디 칠할 거예요? 지현이가 해봐. 아이! 자, 비누를 이렇게 문질러서. 진짜 부드럽지? 이렇게 하면 거품이 이렇게 나잖아. 몸을 닦아, 몸. 그렇지. 잘하네. 자, 재현아, 몸 한번 만져봐. 어때? 안 미끌미끌하지? 뽀득뽀득해. 하나도 안 미끌미끌해. 어때? 비누로 씻는 게 좋아? 아니면은 저걸로 씻는 게? 원래 씻는 걸로 좋아? 이거. 비누가 더 좋지? 응. 좋았어. 자, 이제 비누로 씻었으니까. 네? 로션 바르러 고고! 고고! 로션으로 발랄 거예요. 고고! 이거 먼저 다 묻힌 다음에 이거 해야지. 맞아. 어때? 냄새 맡혀봐. 냄새는 어때? 무슨 냄새 나는 것 같아 이거? 꽃냄새. 꽃냄새? 허브 냄새 같은 게 나는 것 같아. 허브. 어때? 이거 앰플은 지환이가 저거 나잖아. 땀띠. 응. 땀띠 나는 거라서 땀띠 많이 나고 그래서. 자, 조금 줄 테니까. 봐봐, 무슨 색깔인지 보여줘. 무슨 색깔이야? 봐봐, 손. 봐봐. 오, 무슨 색이야? 노란색. 그치. 목에 발라, 지환이 목에 발라. 그렇지. 목 뒷목이랑. 그렇지. 아빠는, 손 만세 해봐. 아니, 만세 해봐. 아빠는 지원이 여기 땀 나는데 여기 땀띠 많이 나니까 여기랑 나는 쪽으로 좋아. 자, 지원아 내일 또 갈래라. 고고. 굿나잇. 내일로 갈래라. 렛츠고.